세라에게 성진 좀더 사랑스럽게 네 좋아요 위에 벗고 이제 위에 이거 되죠 기회치기 태자 대례복을 입겠습니다 자, 이 대례복을 실제로 궁에서 공주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손을 손 안 나와요 신부는 손 안 나와요 그리고 신부는 혼례 때도 그 손 씻기 외에는 손 안 나와요 어 그래요? 네. 어 그럼 손으로 뭔가를 안 하나 보네요. 아니에요. 네. 집사 선생님들이 다 해주셔요. 아 그래서 공수 자세로 그냥 있으면 돼요. 손이 안 들어갔는데요? 위로 하면? 아 네. 들었다. 좀 큰가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여기 손이 못 나오네요. 여기 아니 이쪽이 위. 아 네. 그렇지. 네. 자, 땡기. 그렇죠. 어때요, 선생님? 괜찮죠? 네, 좋습니다. 왼손으로 감사합니다. 오른손으로 엉덩이 붙이고 허리 숙여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일어나시면서 오른으로 세우고 오른손 세워서 한 다음에 살짝 인사 한손으로 숙여서 앞으로 크게 원돌려서 눈높이에서 그대로 서양에서 움직이고 손 먼저 바닥에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엄마 손등에 하나 둘 셋 일어나시면서 오른으로 세우고 짚고 행겨베레 신랑 신부가 맞질러서 100년 가약을 약속하고 서약하는 서천지래 부부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늘과 땅에 서약하는 신랑과 신부는 잔을 눈높이로 받들어 올려 하늘에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서 땅에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우래 술잔을 청실 홍실 사이로 교환하여 신랑과 신부에게 근대래 돌로 나누어진 회주박 잔에 담겨진 술을 신랑 신부가 마심으로써 비로소 두 사람이 하나됨을 상징하고 부부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본 혼례식이 성사됨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혼례 의식을 모두 마치고 서로 읍으로서 예를 갖추어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혼례식의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사. 드디어 전통 혼례 체험이 끝이 났습니다. 이런 혼례 전통 혼례 체험을 해보니까 나 사실 저기서 좀 약간 기분 묘했다. 갑자기 되게 그런 것 같아서 오빠 표정 뭔가 하나 느낀 거는 이제 뭐야 옛날에 결혼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좀 무거워. 비녀도 무겁고 이것도 무겁고.
되게 갑자기 고요한데 이제 선생님이 막 이렇게 그런 그 톤으로 사극 톤으로 약간 이렇게 사회를 봐주셨는데 갑자기 약간 진짜 뭔가 결혼하는 혼자 상상을 한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이 세라를 책임져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었지. 나중에는 전통 한복도 입어보고 싶다. 재밌다 근데. 이런 체험 해보는 거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너무 감 좀 뭔가 인상적이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안녕. 이런 거 해줘.